옛날 어느 고을에 끼니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하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글만 읽는 선비라 재물 모으기에는 영 소질이 없었고 그나마 아내가 동네 일을 봐주며 겨우 연명하였으나 한동안 일감마저 얻지 못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잘 사는 고모가 있었는데 워낙 인색한 사람이라 그동안 찾아가기를 주저하였으나 이제 딱 굶어 죽을 판이라 그는 염치불구하고 고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그 나이가 되어 혼인까지 했으면 본인이 가정을 책임질 일이라면서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에 다시 오면 문전박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선비에게 선뜻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돈에 선비는 눈이 번쩍하였습니다. 이 돈이면 나중에 다시 찾아올 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말은 매정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100냥씩이나 주는 고모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선비는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연약한 여인을 물에다 쳐넣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에 넣으려고 야단이고 여인은 안 들어가려고 울며불며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하였습니다. 선비는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남자를 말리며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려면 곱게 가지. 여기 참견은 하지 마시오. 선비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냐며 남자를 말리고 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정 듣고 싶으면 100냥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 묻는데 100냥이란 말이오? 남자는 돈이 아깝거든 그냥 가라고 하면서 다시 여인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우선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선뜻 100냥을 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남자는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리들을 이끌고 여러 고을을 유랑하는 광대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어느 고을에 머물 때 그 여인의 인물이 반반하여 100냥을 주고 샀는데 여인은 외모와는 달리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래와 춤은 고사하고 날마다 한쪽 구석에 처박혀 울고만 있으니 돈만 날린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차라리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여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선비는 답답하였지만 일단 약속한 대로 100냥을 주고 여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인을 살리긴 했으나 생판 모르는 처지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라 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돈도 다 날리고 돌아가는 처지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렸으니 잘한 일이라 스스로 위안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가 발길을 돌리는데 여인은 막무가내로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갈 길로 가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여인은 먼발치에 떨어져서 계속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며 돈을 빌려왔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차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끝까지 살려야지요. 아내는 여인을 그대로 두고 왔으면 또 어디로 끌려가거나 광대패의 우두머리가 도로 데려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렇게 따라왔으니 한 식구로 살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깊은 마음에 감탄하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인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동네에 나가 밥을 빌어 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래 윗동네를 발이 부르트게 다니면서 바구니 한가득 밥을 얻어와 식구들을 챙겨 먹였습니다. 밥이 남으면 볕에 널어 말려두었다가 비가 와서 동량을 못 나갈 때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식구들은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한동안 끼니를 챙겨 먹고 기운이 나니 선비의 가족은 남의 집 일도 하면서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동네 부잣집에서 맡은 바느질감을 갖다 주었는데 우연히 그 집 아이가 모르는 글자 몇 개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어찌 글을 배웠는지 묻자 여인은 자신의 집 주인에게서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마침 자기 집 아이의 글 선생을 찾고 있었는데 여인의 집주인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비는 글 선생이 되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고 글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학동들이 글을 배우러 몰려들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선비의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자 자기 논 몇 마지기를 빌려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내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여 몇 해 안 가서 살림이 매우 윤택해졌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여인을 보며 백냥으로 살린 목숨이 만냥도 더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을 객식구로 일만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 그 집에 작은 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본처의 아들과 작은 댁의 아들은 쌍둥이처럼 자랐고 아들이 장성하자 작은 댁은 식구들에게 비로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정승의 딸로 혼인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춘의 과부가 되니 아버지가 이를 딱하게 여겨 남모르는 곳에 가서 살게 해주라고 그녀의 사촌 오라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래 사촌 오라비와 집을 떠났는데 사촌 오라비는 그녀가 수절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을 책망하며 광대패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댁은 식구들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와 몇십 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찾아오자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딸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전 재산 백냥으로 죽을 뻔한 여인을 구한 선비는 그녀 덕분에 집안을 일으키고 그 후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